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트 4, 기출문제 따라하기 부분입니다. 챕터 1의 기출문제 따라하기, 문제 1번. 자, 기능평가 고급 툴 활용 부분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컨트롤 N을 누르고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상자, New 대화상자를 호출합니다. 가로가 500, 세로가 330. 자, 해상도는 72, 리솔루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색상수는 8비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캔버스를 미리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여러분들 기출 따라하기로 되어 있죠. 기출 따라하기 1-1 저장을 누릅니다. 자, 이제는 작업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1번 문제에서는 1급-1에서 1급-3까지 세 개의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1급-1 이미지 파일을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이동합니다.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눈금자를 표시하지 않고 작업하는 걸 많이 보시는데요. 반드시 눈금자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컨트롤 R을 누르거나 뷰 메뉴에 가서 눌러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작업창에 있는 이미지 파일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서 텍스처, 그런 다음에 텍스처라이저 텍스처를 실행을 하고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합니다.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 도구를 클릭한 후에 무브트를 클릭한 후에 1급-2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에디트 메뉴, 편집 메뉴에 트랜스폼, 변형을 선택하고 풀리 호리젼틀, 가로로 뒤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도 필터가 적용돼야 하겠죠. 필터 메뉴에 브러시 스트로크스, 그다음에 브러시 선, 그다음에 크로스 해치, 그물론을 선택합니다. 역시 그냥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재에 보면 플러스 팁에 필터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터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놔둔 상태에서 또다시 필터를 적용하면 필터는 계속 중복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필터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실행 취소를 하시고 다시 필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하고 자,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고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하면 프리셋 사전 설정 부분에 블랙, 화이트, 검정, 흰색 요것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젠 감추어야 되는 부분은 검은색이고 남겨야 될 부분 흰색이니까 이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안 보이거나 또 너무 적게 보이면 실행 취소를 하시고 다시 드래그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행기 모양 만들기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미지, 바나나 모양의 이미지를 Move 툴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드래그 하고, 여러분들 그린 것 같이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위치도 다시 배치합니다. 엔터키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하고, 자, 우리가 작업을 할 텐데, 이 바나나 이미지를 임시로 오퍼시티를 50%로 설정합니다. 자, 오퍼시티는 값이 높을수록 불투명하고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투명해집니다. 자, 이제는 패스 작업을 해야 할 텐데요. 도구 상자에서 펜툴, 펜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바의 옵션 모드에서 패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행기 형태의 모양을 그려야겠죠. 자, 이 부분에서 시작할까요? 이 정도 되면 되겠네요. 처음 지점을 클릭을 하고, 자, 비행기 머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쭉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실행 취소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뾰족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곡선 패스니까 Alt 앵커 포인트를 해서 핸들을 잘라주시고, 다시 잘라주고, 자, 요 정도에서 약간만 구부리고요. 살짝 다음 지점을 연결을 하고 꼬리 날개 부분을 그려줍니다. 처음 시작점하고 연결을 해서 비행기 모양을 완성합니다. 자, 모양이 조금,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 도구 상자에서 직접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좀더 키우고, 너무 뾰족하니까, Add Anchor Point 툴을 클릭해서 포인트를 0쪽에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둥글게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비행기를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패스 작업이, 자, 패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작업한 패스를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에서도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팔레트를 선택을 하고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오면 패스 이름은 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니까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키와 패스 팔레트의 패스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6번 항목에 보면,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린 패스 모양으로
마스크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임시로 오퍼시티를 바나나 임시로 오퍼시티를 50%로 줬었는데 다시 100%로 설정합니다. 자, 플러스 팁에는 클리핑 마스크로 마스크 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시험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쓰든 클리핑 마스크를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로 만약에 실행을 하려면 패스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임의의 색깔로 정경색으로 Alt-Delete 눌러서 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됩니다. 비행기 모양의 이미지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합니다. 자, 두께는 EPX고요. 컬러는 흰색이네요. FF. OK를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엔 드랍 섀도우 스타일도 적용해야 하니까 드랍 섀도우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교재처럼 12와 3, 16 자, 디스턴스는 거리는 12 스프레드는 3, 사이즈는 16 이렇게 하고 OK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까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 자동차 모양 만들기입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자, 우리가 아까 펜더급으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패스가 선택된 상태였죠.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온속 단추를 눌러서 리셋을 해줍니다. 초기화 해주면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 모양, 쉐이프 부분에 목록 표시를 눌러서 자동차 모양 카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후에 색상은 검정색이죠. 00000. 그래서 OK를 클릭하고 이제 원하는 부분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여 자동차 모양을 그려줍니다. 다음에 이 자동차 모양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부터 선부터 넣습니다. 3px의 흰색 FF. 자, OK를 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줘야 되니까 드랍 섀도우에서 클릭하고 얘는 기본값으로 그냥 OK를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모양을 만들었고 다섯 번째 문자 작업이요. 도구 상자에서 허리센털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을 도둠, 그 다음에 사이즌은 50pt, 자, 컬러 색상은 cc3399. 자, 이렇게 해서 OK를 클릭한 후에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클릭을 하고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Food and Travel. 글자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간 거리를 주게 되면 이동 모드로 바뀝니다. 위치를 다시 정리하고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완료 단추를 클릭해서 입력 모드를 마칩니다. 이 문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줘야 되니까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그런 후에 스트로크 3px고 흰색이죠. FFFFF. 자, OK를 클릭하고 역시 드랍 섀도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드랍 섀도우 효과를 주고 특별하게 모양이 없으니까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1번 문제가 모두 완성이 됐죠. 자, 실제 시험이라고 하면 정답 파일을 저장해야겠죠. 우리는
임시로 기출 따라하기 1-1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실제 문제라면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 이건 1번이니까 1이 되겠죠. 자, 파일 메뉴에 가서 Save As를 선택을 하고 우선은 수험번호 G로 시작하죠. 그리고 전에 설명했듯이 4월 시험부터는 10자리에서 13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번호 1번. 자, 먼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일단은 PSD죠. 오케이. 자, 요건 나중에 사이즈를 줄여서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파일에 가서 다시 Save As를 누르고 JPG 형태. JPG 형태를 선택을 하고 자, 뒤에 카피는 없애버려야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이라면 저장 폴더도 파트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으면 GTQ라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GTQ 폴더 안에다가 정답 파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저장. JPG 옵션 대화 상자가 출력하면 우리가 퀄리티를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밑에 용량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한 100KB 이내가 되도록 이걸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엄이든 하이든 조절하면 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기본값인 11로 놔두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제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PSD 파일은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야 되니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자 뒤에 있는 0을 하나 지우면 자, 50에 33 문제 조건에서 제시된 픽셀 수지요. 그 다음 밑에 Constraint Proportion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든 세로든 한쪽만 조절하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OK를 클릭하고 자, 이미지를 줄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파일에 가서 Save만 누르면 되겠죠. 원래 아까 이름을 바꿔놨으니까 파일 이름을 자 이렇게 다 작업이 됐으면 이제는 저장 전송을 해야 되겠죠. 실제 시험이라면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GTQ 폴더 밑에다가 정확한 정답 파일명으로 저장을 했다면 답안 전송 단추를 눌렀을 때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있음이라고 뜰 테고 자 왼쪽에서 체크 상자가 있는데 전송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 지금 같으면 두 개겠죠. 선택을 하고 전송을 누르면 올바르게 제대로 전송이 됐으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다시 포토샵 화면으로 와서 2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따라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기능 평가, 사진 편집, 응용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01. 색연필 만들기와 저장하기. Ctrl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가로가 500, 세로가 300. 1번 문제와 동일한 사이즈죠. 자, 해상도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체크를 해보시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해야겠죠. 자,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기출 따라하기 1-2. 이제는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고 1급-4에서부터 1급-6까지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1급 사지 4 이미지를 Move Tool을 이용해서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색상을 보정할 차례죠. 색상 보정. 오른쪽에 밀밭을 갈색 계열로 보정하는 문제니까 선택 도구에 가서 우리 마그네틱 라스툴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하고
자, 요 경계선 부분을 싹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Delete 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지우고, 또 강제로 필요하다면 왼쪽 단추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이쪽 부분은 좀 제대로 선택이 안 됐으니까 올가미 도구, 라소트를 이용하고 Add to Selection 옵션 바에서 선택 영역에 추가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추가해 줍니다. 밑에 부분도.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모두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색상 보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어드저스먼트, 이미지의 어드저스먼트에 조정이죠. 그다음에 채도 감소, 디세츄레이트를 실행을 해서 흑백 이미지로 만듭니다. 흑백 이미지로. 그런 연유에 다시 한번 이미지 메뉴에 가서 어드저스먼트 조정, 이제는 컬러 밸런스, 색상 균형을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적힌 값대로 여기는 40, 뒤에는 마이너스 70. 자, 미리 보기 보면 갈색 모양으로 색상이 보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OK를 클릭을 하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릅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 렌더의 렌즈 플레어, 바로 햇빛 모양을 필터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필터 메뉴에, 필터 메뉴로 가고 렌더, 렌더의 렌즈 플레어, 이건 한글 표기도 똑같습니다. 렌더의 렌즈 플레어 가서, 자, 렌즈 플레어 대용 상자가 나타나면 프로스 모양이 해가 위치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그 위치에 위치시키고 OK를 클릭합니다. 채 같은 것처럼 빛나는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실행 취소를 하시고 다시 필터에 렌더에 렌즈 플레어를 가서 위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행 취소를 하지 않고 또 필터를 적용하면 해가 또 있겠죠. 두 개가 됩니다. 자, 역시 플러스 팁에 필터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갖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빌딩 이미지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1급-5.jpg 파일, 여기에서 우리가 빌딩만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1급-5 이미지 중에 빌딩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매직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자,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도 되고, 우리 플러스 팁에서 나오는 것처럼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하고, 여기 색상이 좀더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클릭해야 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계속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선택 영역을 반전하기 위해서 Shift Ctrl I를 누르고, 자, 이제는 Move 툴을 선택을 하고 빌딩을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 빌딩 이미지는 블렌딩 모드와 불투명도가 동시에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어 팔레트에 블렌딩 모드를 선택을 하고 하드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연유에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50%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는 자전거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림자까지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전거도 배경이 색깔이 한 가지 색인데, 이 바퀴 같은 데 보면은 똑같은 색이지만
이쪽하고 막혀 있죠. 다른 색상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직완드 툴을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우리 교재에서 옵션 바에 톨러런스 값을 5로 주고 정밀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정밀하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는 해제, 기본값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야지 자전거 바퀴 같은 부분에 또 막힌 부분까지도 다 선택 영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후에는 배경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자, 우리 실행치수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톨러런스를 기본값인 32라고 가정을 하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정교하게 선택이 안 됐죠. 자전거 뒤에 짐바지라든가 자전거 살이라든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 바로 허용치를 좀 작게 주면 정밀하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역시 선택을 하면 이제는 아까랑 틀리게 짐바지나 자전거 살도 정밀하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우리 자전거 이미지만 선택을 영역으로 해야 되니까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겠습니다. Shift, Ctrl, I를 눌러서 반전시키고 Move 툴을 이용해서 우리 자전거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위치도 좀 바꿔주고요. 좀더 드릴까요? 자, 엔터를 칩니다. 약간 회전도 조금 시킬까요? 자, 엔터 치고. 자, 하나는 요 자전거지만, 자전거 그림자 부분이 지금 해가 여기 떠 있으니까 있겠죠? 그래서, 무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자, 오른쪽 단추 누르고, 버티칼, 플립 버티칼. 세로로 뒤집기 실행을 해서 회전을 하고 잘안 맞죠? 그래서 자유회전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회전을 한 다음에 자, 이동을 시켜서 정밀하게 이동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그림자는 좀더 사이즈가 작겠죠?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제는 그림자는 검은색이니까 자, 우리가 색상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조정에 휴 세트레이션 색조와 채도 실행을 하고 우리 그림자처럼 책의 그림처럼 라이트니스 이거를 100쪽으로 마이너스 100쪽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검은색으로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의 오퍼시티를 50%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의 그림자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꽃 모양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하고, 즉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자 우리 모양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인 걸 확인하고 모양 쉐이프에 가서 꽃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플라워 4 선택을 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은 없죠. 없는 걸 선택을 하고 컬러는 색상은 FF6666. 자, 이렇게 설정했으면, 원하는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꽃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니까 그림자 효과죠? 드랍 섀도우 선택을 한 후에 자,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자 작업이죠. 수평 문자 도구, 허리자들 타입 2를 선택을 하고, 자, 글꼴은 궁서, 크기는 60pt. 자, 색상은 나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바꿀 거니까 아무 색깔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임의의 색상 선택을 하고, 도시 탈출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조절하고, 커밋 애니 커런트 에디트 완료 단추를 클릭해서 입력을 마치고, 자,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부분을 클릭하고, 컬러 스탑, 왼쪽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색상,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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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자,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색상은 FF, 00, 00. 자,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OK를 클릭하고, 자, 우리가 문자가 어떻게 적용됐는가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적용된 거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틀리게 좀 적용됐으니까 각도를 조정해야겠죠. 각도. 각도 여기서는 180도. 지금 문제 교재에서 주어졌죠?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요 앵글에 있는 요 드래그 할 때마다 각도가 바뀌죠. 각도가 바뀌니까 가장 근접한 출력 형태하고 가장 근접한 각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180도. 다음에 드랍 섀도우 효과가 또 있죠. 그래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을 하고 기본 값으로 놔두고 OK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자, 이제 정답 파일로 저장 확인은 우리 1번 문제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2번 문제니까 문제 번호가 1이 아니고 2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실무음영 포스터 제작. 자, 첫 번째 01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가로는 600, 세로는 400. 자, 리솔루션 해상도는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색. OK를 클릭합니다. 자, 다음엔 작업창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기출 따라하기 1-3. 다음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고, 1-7에 클릭하고, 1-11에서 Shift 클릭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많은 이미지가 불러와졌습니다. 자, 1-7의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도구 장르의 Move Tool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동합니다. 자, 필터를 적용해야겠죠? 자, 우리 필터 메뉴에 가서 아티스틱 예술 효과, 그다음에 필링 그레인. 역시 기본 값으로 OK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편집과 레이어 스타일. 1급-9의 이미지에 두 개의 음식이 있는데요. 자, 전부 다 원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보죠. 가로는 검사해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음식 그릇하고 맞춰줍니다. 자,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일렙티컬 마키 툴
원형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가이드란에 만나십 이 교차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자, 이제 선택 영역이 됐으니까 우리가 도구 상자의 무브트를 이용을 하고 선택된 선택 영역을 드래그하여서 이쪽 부분에 맞춥니다. 자, 크기가 좀 크다면 좀 줄이거나 늘려서 맞춰주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지금 이동해 온 이미지의 레이어 스타일이 존재하니까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합니다. 두께는 3px고 색상은 CC99FF. 자, OK를 클릭하고 이너 섀도우 효과를 줘야 되니까 내부 그림자죠.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하고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음식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무브트리 선택된 상태, 이동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원형 선택들을 선택을 하고 교차점부터 드래그해서 음식의 그릇에 맞춰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이용하고 드래그하여서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줄이고 위치도 좀 조정하고 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역시 이 음식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존재하니까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조건이 같을 겁니다. 앞에 거랑 스트로크 선을 먼저 선택하고 3px에 CC99FF 다음에 이너 섀도우 자 OK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1급-10 이미지 자, 이거는 이제 배경이 흰색이니까 우리가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매직 완드도를 선택을 하고 자, 우리가 리셋을 한번 하죠. 도구 다시 설정. 자, 이 부분 흰색에서 클릭을 하고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무브트를 선택을 하고 자, 작업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Ctrl T를 눌러서 역시 크기와 위치, 사이즈 자, 이런 걸 수정을 해서 배치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합니다. 3px고 색상은 339933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 이미지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 섀도우로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다음에 1급-10 이미지 역시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하고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배경에서 클릭하고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자,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 작업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이런 걸 조절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다음에 스트로크 3이고 색상은 339933 역시 이너 섀도우하고 드랍 섀도우가 다 지적이 됐죠. 드랍 섀도우 효과 이너 섀도우 효과 두 개를 주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건 아까 사용한 거고요. 자, 이제 1급 다시 8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배경에서 클릭하고 자, 요 부분이 자,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거나 Shift 누른 상태에서 더 추가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Shift Ctrl I를 눌러서 Move Tool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한가운데 배치를 하고 좀 크기도 조정하려면 조정하고요. 엔터를 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그다음에 Drop Shadow 조금 진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책에서도 기본값으로 설정했네요.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이동했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관형 모양 만들기. 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고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 그 다음에 모양, 쉐이프는 불수아이를 선택을 하고 자, 레이어 스타일은 난, 없음, 컬러는 FF6666 OK를 클릭합니다. 자, 원하는 지점에서 드래그하여서 출력 형태처럼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의 불투명도를 70%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조그만 관형을 하나 더 그려야겠죠?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자, 레이어 팔레트의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50%로 설정합니다. 자, 그런 후에 다른 레이어를 한번 선택했다. 와서 쉐이프 선을 없애줍니다. 도구 상자에서 라인 툴, 선 툴을 선택을 하고 모양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 웨이트 두께는 1px. 자, 컬러는 흰색이죠. 흰색. FF. 자, OK를 클릭하고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중앙으로 연결을 하고 다시 여기서 이쪽 관형 모양의 중심으로 연결을 해서 선을 완성합니다. 역시 여기 선에 쉐이프 모양이 보이니까 다른 레이어를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을 하면 쉐이프의 선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자 작업입니다. 자, 우리 버티컬 타입 툴을 자, 세로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글씨 글꼴은 궁서 크기는 60포인트 그다음에 칼라는 CC3333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가 찍힐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한국에 자, 여기까지 쓰고 엔터키를 치고 대표 음식점 자, 옵션바에서 완료 단추를 누르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이 문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Stroke, 선 두께는 EPX고 컬러는 CC FF CC OK를 클릭하고 다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수평 문자 도구, 허리젠틀 타입 툴, 크기는 30포인트, 자, 색상은 아까 색상과 같죠? CC3334. 자,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글자. 무브털 이동도구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Stroke 자, EPX고요. 컬러는 흰색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모두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저장하는 방법은 앞 강에서 다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4번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가로가 700 세로가 350 리솔루션은 72 자, RGB 컬러고요. 8비트 색상수 화이트 이렇게 맞춰놓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화면이 좀 작으니까 한 80%나 90%를 키워볼까요? 자, 파일 메뉴에 Save As를 선택해서 자, 기출 따라하기 1-4로 선택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회색 변경에서 더블 클릭하고 1-12부터 1급-12부터 15까지 자,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02번 배경색 설정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999966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Alt Delete를 눌러서 정경색으로 색을 칠합니다. 다음에 패턴을 만들 차례죠. 파일에 New 혹은 Ctrl N을 누르고 패턴 사이즈가 35 자, 패턴에서는 백그라운드 콘텐츠가 투명, 트랜스페어런트를 쓴다고 했으니까 투명으로 맞춰주고 OK를 클릭합니다. 좀 작으니까 확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자, 옵션 바가 중요한데 세 번째 거 필 픽셀즈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모양은 에어플레인 비행기 모양을 선택하고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해서 색상을 흰색 FF로 맞춰줍니다. OK를 클릭하고 꽉 차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 자, 에디트 메뉴, 편집 메뉴를 눌러서 디파인 패턴, 패턴 정의 항목을 선택하고 자, 패턴 이름은 기본값으로 놔둬도 되겠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 파일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패턴을 정의할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툴, 렉탱귤러 마켓트를 선택하고 자, 위에서부터 약 140픽셀 정도까지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다음에 패턴은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적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레이어 팔레트에 가서 Create New Layer, 새 레이어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고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 즉 편집 메뉴에 P,
필, 칠을 선택을 하고 유지는 패턴, 커스텀 패턴은 지금 만든 패턴을 더블 클릭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패턴이 칠해졌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의 오페시티를 50%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레이어 마스크. 자,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이용하고 무브트를 클릭해서 우리 1급-13 1급-13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조절이 완료됐으면 엔터를 쳐서 프리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원형 선택들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처리가 됐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 OPX고 컬러는 FFCC66, FFCC66을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을 하고 1급-14 딸기 이미지 드래그하여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좀 줄인 상태에서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선택을 하고 그라디언트 도구,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한 후에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에서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하고 자, 요 경계선 부분에서 드래그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의 오페시티 값을 80%로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 펜 도구 작업. 자, 도구 상자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자, 옵션 바부터 설정하죠. 옵션 바는 모양 레이어, 다음에 색상 있죠. 색상은 663333. 자, 이렇게 설정하고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에 자, 두 번째 지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자, 두 번째 지점 해서 드래그해서 곡선 상태로 만들어주고 자, 곡선 패스는 Alt 앵커 포인트를 해서 핸들을 잘라준다 그랬죠. 자, 적당한 길에서 Shift를 누른 상태, 직선이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자, 네 번째 지점에서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Alt 앵커 포인트에서 잘라주고요. 다섯 번째 지점, 이 지점에서 클릭, Shift 클릭을 하고 다시 마지막에서도 Shift 클릭해서 패스를 완성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지금 작업한 펜 작업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자, 그런 후에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00000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쉐입한
카피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펜 도구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조금 요 선을 패스 있는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후에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고 사이즈도 자 이렇게 하고 자 밑에 패스도 Shift와 레이어를 선택하고 패스를 클릭해서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네요. Shift 안하고 Shift 안에 카피를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좀 키워주고 위쪽으로도 조금 키워줍니다. 자, 엔터를 쳐서 마치고 다음엔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선택하고 1급-12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우리 검은색으로 작업한 부분하고 마스크를 할 거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정도를 좀 배치하고 엔터를 눌러서 종료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여기죠? 쉐이프 안 카피 이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자,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 Add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해서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벡터 마스크 썸네일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이죠. 자, 스프레드 값을 규제와 같이 13 사이즈는 29 자, OK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 선이 보이니까 패스 팔레트에서 빈 곳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4를 선택하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디스토트 왜곡에 가서 옵션 오션 라이플 바다 물결을 클릭해 주고 기본값 OK로 적용합니다. 자, 필터가 적용됐죠. 자, 이제 1급-15 자, 요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좀 색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배경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판정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클릭하고 선택된 영역을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Ctrl T를 눌러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Flip Horizontal 가로 로드 짓기를 한번 실행을 하고 다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로테이트 90도 CW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요걸 클릭하고 위치를 조절하고 사이즈도 좀 줄여서 맞춘 다음에 엔터로 마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고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자 대화 상자가 나오면 우리 교재와 같이 스프레드는 24 사이즈는 15. 자,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오피시티 불투명도를 60%로 설정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메뉴바 제작.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들을 선택하고 쉐이프 레이어, 옵션 바에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다음에 컬러 색상은 666600을 선택하고 자, 이 부분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줍니다. 다음에는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포인트, 색상은 흰색이죠. FF.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자 클릭할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쉐이프가 선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레이어 팔레트에서 아무 레이어를 한번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여행 안내 맛집 소개 자유 게시판 사이트맵 자 원래 버튼을 클릭하고 자 이제 일곱 번째 문자 작업 자 하르트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추가한 후에 글꼴은 궁서 크기는 70포인트 색상은 0000FF 자 OK를 클릭하고 맛과 여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띄어쓰기가 되어있네요. 자, 옵션 바에서 완료 단추를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 선택을 하고 크기는 3 색상은 흰색이죠? FF. 자, OK 클릭하고 드랍 시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시도 선택한 다음에 자, 책에는 뭐, 값이 격적이 안 되어 있지만, 출력 형태로 봐서 좀더 키워주죠. 스프레드하고, 디스턴스하고, 사이즈하고. 자, 값이 드랍 시도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가 않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수험자 여러분들이 가장 비슷하게, 디스턴스, 거리와 스프레드, 또 사이즈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자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바에 크리에이터 아프트 텍스트 변형을 선택하고 플래그 깃발로 선택합니다. 자, 밴드 구부리기는 40으로 설정을 하고요.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글씨를 기울이기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조금 키워볼게요. 우회가 보이도록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스큐 기울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조절점을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글자를 기울여 줍니다. 엔터를 쳐서 자유 변형, 프리 트랜스폼을 맞추고 무브 툴을 선택을 해서 약간 위치를 좀 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양이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고 모양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 그다음에 모양은 포워드, 뭐죠? 포워드. 자, 색상은 FF6600. 자, 이렇게 OK를 클릭하고 적당한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것도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가로세로가 똑같은 사이즈로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선택하고 Alt 드래그해서 두개 정도를 더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위치를 조금 조절하고요. 자, 첫 번째 맞는 것도 조금 오른쪽으로 하고 두 번째 것도 조금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절해주고
다시 도구상자에서 수평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에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포인트, 색상은 검은색 00000.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글자 입력될 위치에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안내. 전국 유명 여행지 안내. 자, 두 번째. 자, 원래 버튼을 클릭하고 두 번째에서도 클릭해서 소문난 한국 전통 맛집. 다시 완료 버튼 클릭하고 세 번째에서 한국의 대표 음식 전 안내. 자, 역시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무브트를 이용해서 이제 글자 위치를 정교하게 좀 조절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모두 작성이 끝났습니다. 챕터 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